갈군. 또 갈군의 지배야. 냉 좀 주고. 냉 줘, 냉. 역시 할만하지? 아직 중국 가진 않지? 할만해? 괜찮아? 이렇게 미묘하게 한 템포 끄고 대답을 하면 나는 묘해진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A1값이 3이고 AN 플러스 1번째값은 3 더하기 2배 AN 분의 3배 AN이다. 어떻게 했지? 8번 양대를 뒤집었어, 그치? 네. 그래서 얘를 뒤집었더니 1 오버 AN 플러스 1번째값은 3배 AN 분의 3 플러스 2배 AN 됐나요? 고다야 눈에 힘주고 뭐 화나쁘요? 뭐 기분 나빠요? 배고프구나. 얘를 이렇게 찢었지 이렇게. 근데 말 안 되네. 말 안 되네. 제대로 된 8분이 아니네. 아무튼 나눴더니 1 오버 AN 하고서 이렇게 찢으니까 3분의 2만 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걸 거야. 여기가 n번째 양,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양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상황이 초항이 1 오버 a1, 1 오버 a2, a3분의 1 이렇게 진행하다가 요게 n번째 양이 된 거고 요게 n 플러스 1번째가 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뺐더니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3분의 2.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여기도? 3분의 2. 무슨 소리인 거예요? 등차가 되어버렸네. 뒤집었더니 등차가 된 거는 사실은 조화네요, 그죠? 여기가 3이 지워져서 그래요. 이 3이 만약에 얘가 3인데 얘가 2면 앞에 3분의 2 붙어있겠지. 그럼 몇 번 점하실 때요? 6번 점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그때 풀을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내면 되게 쉬워집니다. 등차됐기 때문에. 얘가 n번째인데 초항이 a1분의 1이야. 얼마야 그러면? 3분의 1. 초항이 3분의 1. 공차가 3분의 2짜리인 등차 수열인가 봅니다. 1 over a는 초항 더하기 n-1b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통분할까요? 왜? 이따가 뒤집으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었더니 AN은 어떻게 돼요? EN-1분의 3 나오더라 라고 써야 돼.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가 A의 23번째 분의 A 5번째니까 요게 3 나누고 23집은 얼마야? 45? 그죠? 5집원이니까 9분의 3 이렇게 돼서 3B9에 약분하니까 9분의 45 답은 5 이렇게 되는 거죠. 고생할 때 하셔야 됩니다. 고생할 때. 나중에 고생하시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지수죠? 네. 대학 갈 날이 2년 남았네, 그지? 또는 더 안 남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2년 뒤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요즘에 대학교를 몇 군데 다니는 게 유행인가 봐요. 1년 다녀 보니까 마음에 안 든대. 때려쳐. 딴 데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때려쳐. 요즘 남자는 군대 가는 것도 많던데. 대학 싫다. 군대도 대학교 군대도 땡겨. 군대, 그치? 군대. 연대, 군대. 마지막 쌤이 9번 3번씩 아직 안 해드렸습니다. 맞나요? 9번 할까요? 받아볼게 있던데. 여기, 네. 요게 9번 3번씩.
이렇게 생긴 점화식이 9번 점화식. 어디가 더 급해요? NC. 어, QNC. 얘가 없으면 몇 번이에요? 요 N이 없으면? 6번.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딱 보자마자 번호 채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정해놨기 때문에 뭔지 알아야지. 거기서 여기 N이 끼어서 요 N과 요 N과 요 N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9번 자바식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름 맞는 거야, 번호는. 응? 학교 가서 9번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내가 맞는 거야, 번호는. 나오겠네. 선생님이 원래 좀 더 해, 원래는. 한 14가지 해줬어, 옛날에. 저 내가 잘난 차리려고 15분 내주고 막 그랬어, 옛날에. 뭐 애들 하나 못 알아들어. 뭐, 1 뺏은 거야. 나 잘났다. 를 보여주게 했어. 얘네는 9번만 해도 잘났다가 보여주는 거 아니야. 10번도 있긴 한데, 아직 여러분 로그를 안 배워서, 로그를 배우면 10번 점화식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P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눠주세요. 여기 9번 점화식 1번입니다. 여기를 보고 나누는 거야. 이걸 보고, 여기가, 그것도 N개도 아닌 N 플러스 1개로 나눠요. 항상 이유는 한 가지야. 정리를 해서 같은 패턴을 만들려고 해. 어떡하든. 그래서 지금 예제를, 선생님이 저 예제를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AN 플러스 1은 4배 AN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승. 자, 뭘로 나누어요? 4에 2갖고 나누어요. 여기가 아니라 4에 n 플러스 1승 나누어요. 그럼 이 자리 값이 4에 n 플러스 1승분의 a n 플러스 1은 하고 나오려나? 그 다음에 여기 4 하나 지워지니까 4는 n개 남아있겠다, 이렇게. 이해돼요? 뭔 말인지? 더하기 2 나누고서 이거 4분의 3에 n승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괜찮나, 여기까지는? 요게 N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맞춰놓은 거예요. 같은 M이. 그럼 여기 같이 M 플러스 1이 요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려고 4에 M 플러스 1 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풀리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수열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1 집어넣으면 4분의 A1이 초하는 거예요. 4의 제곱분의 A2가 두 번째인 거고 4의 3승분의 A3가 세 번째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4의 N-1승분의 AN-1도 있을 거고 4의 N승분의 AN도 있는 거고 4의 N 플러스 1승분의 AN 플러스 1번도 있는 거고 저거 예 2로 곱한 거 있잖아요. 여기요? 그 아이고 아래요? 아 네 그거 맞아요. 방금 예, 예. 그 4n 플러스 1 네? 그냥 4n 어 잘못했다. 4 남아있지. 제가 2분의 1 2분의 그렇죠 그렇죠 n승을 묶었으니까 한 개 남아있죠. 4가 4를 여기 2로 나눠야지. n 플러스 1개 남았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니까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된 거지. N번째에다 얘를 넣으면 이거 나온다 그 말 아니야, 지금. 맞지? 이렇게 해서 더하고 싶어요. 얼마 넣어요? N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N에다 1 집어넣어야 이 식이 나와요, 지금. 1 집어넣어야 4분의 A1은 더하기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아니에요, 이렇게? 더했더니 얘 나오더라,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럼 이거 얼마 더 해야 돼요? 2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 제곱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더해진 값이 변해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변해요. 몇 번 점화식이에요? 4번 점화식입니다. 일명 무슨 수열? 배차 수열. 여 차이는 얼마 있겠죠?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솔직히. 근데 써보면 뭘 써놔야 돼요? 4를 3에다가 n-1승이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아까 이 값이라고 그랬으니 맨 앞에 이 값부터 쭉 더하면 나온다고 그랬나 우리 이 값? 얼만데? 4의 n승분의 an은 1주번은 4분의 a1 더하기. 자, 무슨 수열입니까? 밑에 가 더해진 값이 등비 초항이 8분의 3 공비는 4분의 3 항은 총 n-1 그죠?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n-1만 나와요. 여기 있기 때문에 항이. 그래서 1-r분의 초항 1-r의 몇 승? n-1승. 이렇게 1번은 A1이 얼마예요? A1은 얼마의 문제예요? 6. 그럼 얘가 2분의 3이네. 더하기 이거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4, 4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2분의 3이네. 그리고 1-4분의 3에 n-1. 전개했더니 여기 전개하면 4분의 3-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에 n-1.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1번항이네. 6분의 1 A5 해라. 6분의 1 A5. 아, 답이 안 나왔어 아직. 아직 다 안 났어. 4에서 곱해야지. 여기는 요게 이거니까 A에는 4의 n승에다가 3-2분의 3에 4분의 3에 n-1. 이거 전개가 쓰면 될 것 같아. 3 곱하기 4의 n승인데 이거 전개할 때는 여기 분모에 n-1가 있잖아. 네. 그러면 사, 여기 지워지면 4 하나 남네? 네. 4에다 곱하니까 6인가? 네. 6 곱하기 3의 n-1승인데 3을 넣어주면 여기 2만 남기고 3의 n승 되잖아, 이렇게? 여기 an이겠는데. 여기 몇 번 점하시라고요? 9번 점하시. 선생님이 해드릴 거는 기본적인 건 다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정리를 하나 쫙 잘 해놔요다가. 응? 요게 무너지면, 이게 나중에 가면 사실 연습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꽤 골치 아파. 수혈 전체가 문제. 식을 내가 양면 4n, n 플러스에서 나눈 건 맞아요? 자, 요게 n번째예요. 요게 n 플러스 1번째인 거야. 여길 보면 알아, 그지 지금? 규칙을. 그러다 1 집어넣으면 이게 초항인가? 이게 두 번째고? 맞아요? 그런데, 이 식에다가 n에다 1 집어넣었어. 네가 한번 읽어봐. a, 4의 제곱분의 a2는 이 값은 이 값으로부터 1 집어넣은 거 이걸 더하면 나온다. 이거 아닌가? 정말 그 4번이란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 여기 구할 거잖아. 그러면 맨 앞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더하면 나온다. 맞지? 근데 이게 초항이잖아. 여기 구할 거 4분의 A가 쓴 거야. 그리고 이만큼을 다 더하는 게 등비수예요. 그 등비 합공식. 초항 8분의 3 1-R 1-r에 n-1. n-1이. 써서 일단 연구고, 그 정리는. 했는데, 여기서, 요게 이 값이거든. 근데 양면 4에서 곱해버린 거야. an 구하려고. 그래서 an은 구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 이해했어? 보자마자 몇 번 점하시는 알아내야 된다. 그래야 그 답이 있어. 30번이 있는데요. 30번 식에다가 뭘 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딱 치시고요. 여기다가 피보나치 쓰고.